나눔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기부 총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 기부한다는 인식 탓에 10대 학생들의 기부는 저조합니다. 그런데 기부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캠페인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기부 증서를 받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번 달부터 용돈을 아껴 매달 만원 안팎의 돈을 적십자사에 기부하기로 서약했습니다. 기부한 금액은 이 학교 취약계층 학생 등 불우한 친구들에게 전달됩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희망 나눔 천사학교 캠페인으로 현재 전국 1,100여 개 학교, 4만 명의 학생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나눔의 기쁨이 있어서 즐거워요.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부 총액은 7년 전에 비해 1.5배, 개인 기부금 또한 1.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연령별 기부 참여의 경우 비교적 여유가 있는 4, 50대가 주도하고 있고 60대를 제외하면 10대, 20대 참여율은 30%가 채안돼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10대 때부터 기부의 습관화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성인이 돼서도 기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사는 학생 소액 기부 캠페인을 통해 희망 나눔 천사학교 지정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